in the beatbox.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적게 자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연습을 했었고 정말 한 분 한 분 그런 약간 나 오늘 정말 너무 좋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전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온전히 시즈니들만 가득한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시즈니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서 저희의 콘서트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제가 지금도 꿈만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드림이 됐고 또 여러분 덕분에 이 꿈같은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힘내서 끝까지 한 게 너무 뿌듯하고 고마웠어요. 저희에겐 진짜로 너무너무 특별한 순간인데 이 특별한 순간을 진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흔한 말이고 막 진짜 잊기 쉬운 말인데 나도 이번에 감사함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준비한 게 있는데 뭐야 런쥔이, 제도, 재민이, 지상이, 혜찬이 철로 진짜 고마워. 와, 뭐야? 나쁘지 않았어. 아 진짜 울퍼. 아니야 형이 울렸어. 아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수건 뒤로 할 거라 했잖아. 울렸어. 아 진짜 이게 아닌데.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근데 가끔씩 이제 잘 때 이제 잠이 안 올 때 뭔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와 우리 엄마 아빠 또는 가족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줄 수 있게 해준 여러분들한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이 콘서트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즈니의 그 무몽몽이 이렇게 공연장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항상 보고 싶었어요. 아 여기가 꿈속이구나.
너무 예뻐요.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즌이들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진짜 제가 엄청나게 더디게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